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잘라버리면 꽝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그죠?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을 가치투자연구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경기 지표, 이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템플턴은 벌써 이미 지수에서 여기서 어떤 걸 했죠? 자, 부르르 떨고 나서 칼이 떨어지고 추세가 하락한 이 자리부터, 자, 자금 확보하세요. 완전 박살났죠. 자, 배팅 들어가세요. 배팅 들어가세요. 또 들어갑니다. 넘어가면 완전히 풀 배팅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 우리 의원이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예. 풀 배팅하세요. 자,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241선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60일 지지하면 괜찮으니까 들고 가다가, 자, 이걸 돌파하는 순간부터 풀 배팅 들어가세요. 여기서 일단 배팅이 들어갔습니다. 1차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자, 2차 배팅 들어가라세요. 아주 풀 배팅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우, 정말 무섭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마코 나가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뭐 주도주가 아뭐아 없다는 둥뭐 그저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니라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자고요. 그죠? 삼성전자 오늘 나가나요? 또? 예? 삼성전자 또 올라가나요? 자, 하이닉스 또 올라가나요? 끝났대.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령도 전문가님, 앞에 지인이 빨리 팔라고 난리 버거지 쳐요. 빨리 잘라야 된다고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끝내야 된다고. 뭘 끝내? 가는 놈의 수익을 갖다 제한해 버립니까? 이번엔 전고점 도망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산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신규는 사지 말고 누굴 가라? 우리는 얘를 샀지. 그죠? 소리당돈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이놈을 샀지. 그죠? 오늘 이놈을 샀잖아요. 파나요? 안 팔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은데. 110%가 갔어요. 그런데 다 약세 마인드 빠져서 있죠? 팔래! 아휴. 아니, 주도주 간다고, 반도체가 주도주 간다고 끊임없이 템플턴만 얘기하는데 다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2015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기업의 쌀을 살라고 그래갖고, 주도주 간다고 그래갖고, 계속 사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수익 내준 거예요. 거의 300% 넘게 수익 내준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 갈 때? 143%갈 때. 진짜입니까? 진짜요.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2015년에 못 갔죠, 얘는. 2015년에 갔습니까?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럴 때 갔습니까? 못 갔어요. 언제 갔어요? 여기서 2016년부터. 그럼 바닥 치고 간다고 했자 200%가 안 돼요. 이걸 알아야죠. 200%가 됩니까? 최고점을 치고 278만 원까지 갔는데, 278만 원까지 갈때얘 얼마나 갔어요? 161%입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 갔을까요? 자, 2015년 8월 달, 9월 달이 바닥이죠? 하이닉스를 가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갔어요. 하이닉스 어제요? 바닥이 어제요? 예, 6월 달입니다. 5월 달이죠. 그럼 얘 얼마 갔어요? 예, 얼마 갔어요? 예, 249%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 사고 우리는 하이닉스를 6월 달 집중 매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또다시, 그럼 원익IPS는 얼마나 갔을까요? 원익IPS는, 예,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지금 여기가, 여기 2016년이 아닙니다. 이 앞에 그 홀딩스하고 기업 분할을 하면서 나가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져서, 아우, 전문가님, 내가 잘 추천해서 잘 샀는데, 올라갔다가 자르고, 못 샀어요. 계속 추천 나가는데,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자르고, 속상해요. 아, 추천 나가는데 왜안 사요? 또 사라고 추천 나가잖아요. 아씨,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자르고 나니까. 반도체가 지금 연일 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무슨 주도주가 아니라고 헛소리나 삑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에? 이걸 가는데 정거점을 돌파하고 지금 계속 가려는데 왜다 버리는 거예요, 왜?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기업을 믿어야지. 누굴 믿을 거예요? 그죠? 네, 어서 오시고요, 살림 처사님도. 기업을 믿으라니까 기업은 안 믿고 뭔 자꾸만 주도주 아니라고 자꾸만 우겨. 아휴, 그걸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보는 방법, 주도주 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무섭지 않아요? 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일원이 최근에, 아, 전문가님 아침에 저녁에 일찍 와가지고, 전문가님 속상해. 왜? 그랬더니, 아유, 추천해주는 거다 잘라버리고, 조금 먹고 잘라버렸더니, 저렇게 도망가네. 아휴, 아유,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 이거 잘라먹고 났더니, 세상에, 잘라먹고 났더니, 여기서 사지나, 떨어지니까 두려우니까 못 사는 거지. 템플턴 방에서 공부했으면, 공부했는데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이 안타까운 생각 쳐다만 보는 거지. 왜 저렇게 나가냐? 정말 무섭죠. 이게 바로 종목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동진이 또 나가네. 봐요. 조정하고 또 나가고, 조정하고 또 나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조정하고 또 나가고, 조정하고 또 나가고. 템플턴의 계좌가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주도주 MCNEX, 또 있죠? 또 원익 IPS, 반도체, 또뭐 있어요? 동진세미켐 들고 있잖아요. 동진세미켐이 그저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3개월 자르는 바람에, 그죠? 또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제가. 그죠? 이제 수익이 났죠, 다시. 그 진짜 8월달에 샀으면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수익이 많았죠 벌써. 그 이게 뭐예요? 저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수익을 점점 커지는데 아니 점점 커지는데 수익 사서 가만히 점점 커지잖아요. 이거 7월 1일날 집중적으로 매수해 준 거거든요. 아 이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왜 자르냐고요? 뭔 일이 있어요? 그죠? 뭔일 아무것도 없죠. 맞아. 내가 잘랐잖아.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죠? 못 가는 건 본인 생각이지. 종목이 좋으면 가는 거지. 돈을 잘 버는데. 집까지 안 가고 100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안 가고 100이요? 돈을 잘 버는, 간다! 그 간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와. 다 버려버리죠. 버려버리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어휴, 또 가나? 기업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자,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전문가의 말도 믿지 말라. 차라리 예를 믿어라. 선행지수가 우상향할 때 하락하다가 우상향할 때 지수는 간다를 믿고 여러분이 배팅이 들어가라. 정말 잘 맞았잖아요. 벌써 얼마요? 2개월 동안 올라갔죠. 2개월 동안. 선행지수가. 지수는 몇 개월 동안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무것도 안 믿어. 지수는 지금 몇 개? 지금 발표가 10월달까지 나왔죠? 뭐가? 선행지수가 10월달까지 나왔습니다. 9월, 10월부터 올라간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게 9월달, 10월달 올라간 겁니다. 딱 똑같잖아요. 다음 달 되면 이제 또 11월달께 나오겠죠?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이런 걸 믿어야지, 경기 지표를. 뉴스가, 그러면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다 잘라버리고 못 가게 만들어서 수익을 키우지를 못하더라. 그죠? 이런 거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것을 뭘 믿어야 되냐?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고. 그죠? 뭘 믿어라? 경기 지표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템플턴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템플턴도 틀릴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경기지표뿐이 없죠. 시장은 어디로 가냐고요. 상승장으로 갔는데 약세 마인드 빠져가지고 아유 시장이 안 간대 경기가 안 좋다네 뭐 어쨌다네 그래갖고 안 사고 있으니까 벌써 저만큼 날아가니까 지수가 저만큼 날아가니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냥 후에 쓰나미만 밀려오는 거예요. 죽어라, 그냥. 그죠? 캠피셔 말대로, 어떻게 해요? 상승이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모험을 걸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다. 그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죠? 오늘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틀째 올라가니까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가는 놈을 왜 잘러? 참. 아니, 상승, 뭐죠? 주도주로 가는데 주도주 아니래, 전부 다. 전문가들이 방송 들어보면 전부 다 주도주 아니래. 아니, 주도주가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있는데 주도주 아니라 그러면 누가 주도주예요, 그럼? 저희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주도주 봐서 알고 매집을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 진짜 주도주가 맞을까? 계속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데 템플턴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요. 걱정하지 마.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왜 주도주인지. 자, 투자에 그래서 보면 맞는가? 나만 빼놓고. 그죠? 나만 빼놓고. 가는 놈을 수익을 크게 키우고, 못 가는 놈을 자르라고 그러면, 못 가는 놈은 키우고, 가는 놈은 잘러. 한국님이 이제 깨달았죠. 맞아. 가는 놈을 키워야 돈이 커지는데. 그죠? 증권사도 자르라 그래, 증권사도. 그, 제가 그랬죠. 증권사도 자르래. 아, 주도주 가는 놈을 증권사도 자르라 그러니, 그래, 도대체 뭘 먹고 살려는 거야? 아, 빨리빨리 자주 팔고 사고 해야 증권사는 돈을 버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제가 자르면 안 됩니다. 불안하걸랑. 그죠? 어떻게 해요? 시스템으로 설정해 놓고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불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설정해 놓고 가라. 주도주 매수로 보유 중인가? 그죠? 예. 그런 걸살줄 알아야잖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더 대장인가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것들이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통신주 대장이 누구예요? 삼통신인가요?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단하게 수익을 내주잖아요. KMW 500% 날라가고요. 그죠? 오이솔루션 300% 날라가고요. 템플턴에서 공부를 이런 걸 했어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템플턴 식구는 사주나요? 안 사줍니다. 들고 있는 사람만 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벌써 이 워닝 IPS는 110%가 나갔어요. 삼성전자 나가봐야 50%입니다. 동진세미켐은 150%가 넘게 나갔어요. 한번 볼까요? 진짜로? 자, 보겠습니다. 템플턴이 거짓말 하나 진짠가? 자, 한번 삼성전자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바닥이 2019년 1월이죠. 바닥 쳤습니다. 지금 나갔는데 얼마나 나갔을까요, 수익이? 자,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라는 거지. 교체 매매하고 싶으면 부품주로 교체 매매하라. 얘가 얼마요? 지금 나간 게? 예, 네, 51%입니다. 그죠? 동진세미켐은 그럼 얼마나 나갔을까? 동진세미켐은 바닥쳤죠, 똑같이. 2019년 1월 4일 날 바닥쳤습니다. 얼마나 갔습니까? 164%예요. 51% 먹을래요? 164% 먹을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모른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꾸만 엉뚱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야, 오늘 동진이가 오늘 3% 넘게 또 솔브레인 참. 전문가님, 전문가님, 우리 아들 지금 1억을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 보내왔습니다. 뭘 사줄까요? 뭘 사줄까요? 뭘 사줘요? 다섯 종목만 사줘, 그냥 2천만 원씩. 아, 아까운에 질르면 안 될까요? 사요, 괜찮아요. 솔브레인 이산 사시죠. 이날이요, 이날. 참, 이날이에요. 사세요. 솔브레인 하나 사주시고 또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전부 다 난리치는데 주도주가 아니래. 그 뭐가 주도주예요? 반도체, 장비, 소재, 자, 봐요. 반도체, 장비, 소재, OLED 모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만 보고 있어. 난 아직도 쳐다만 보고 있네. 쳐다만 보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신고가로 연일 폭등을 하고 있는데 뭐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쳐다만 볼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주도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대. 그리고 뭐, 주도주가 지금 없어. 반도체 가긴 하지만, 가다가 말 거라 그러는데. 가다가 마나? 아유, 참. 이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 사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배우지. 그리고 다 잘라버려. 요거 가다가 조정만 하면 잘라버려. 더 나가버리네.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살라고 그러면 사지나? 여기 살라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딱 떨어지니까 무서우니까? 못 사. 여기서 자르고 났는데 사라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원익이도 그랬어요.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몰래 여기서 잘라버렸거든요. 아, 추천이 딱 나가니까 여기서 못 삽니다. 아,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 그또 나가니까 이제 아씨 괜히 잘랐어. 가만히 있으면 될걸 잘라가지고 말이야. 아이 속상해요. 속상하죠.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웠을 때 여러분이 커지. 아 반도체가 가는 장을 왜또안 간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수익을 언제 먹을 거예요? 그죠? 이거 봐요. 그냥 가잖아요. 계속. 내가 사준 자리예요. 계속.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 여기도 또 샀어. 없는 사람 제발 좀 사라. 제가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없는 사람 사라 들고 가라. 그렇다고 뭐안 간다고 카메라 종목 끝났다고 MCX가 좀 뭐가 저거 어디까지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목표가 손절가가 뭔 필요해요?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가 뭘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식을 들고 가면 그냥 갈 때까지 뭔가가 신호가 이상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한다.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표가 손절가가 딱딱 맞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다돈 벌었게? 그걸 버리셔야 돼요. 기업이 돈을 버는 한, 나는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더 좋아서 돈을 버는 한, 안 팔고 버팅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갖다 강력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추세 추종 전략이다. 와, 안 팔잖아요. 우리 은행 파나가요? 전문가님, 내가 몰래 질렀어요. 얼마 질렀는데? 아, 요건 조금 남았어요. 5,000주뿐이 안 샀어요. 5,000주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 벌써, 예, 2만 원,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2만 원이면 벌써 얼마예요? 5,000주면. 1억이야. 1억 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사업이 바빠가지고 방송에 참여 전혀 못합니다. 당분간 못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요. 1억. 얼마 나간 거예요? 상상 초월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님, 죄송한데요. 좀 많이 담았습니다. 뭔데? 요건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오늘도 또 나가. 와, 지. 아, 계좌 좀 보내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바쁘니까 뭐 맨날 못해. 사업하시는 분이라. 야, 이게 뭐예요, 이거. 돈이 지금 얼마야. 그럼 조금 담았다는 게 조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억 담았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지금 상상 치월해요. 억대를 벌었죠. 진짜 무섭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돈좀 벌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상한 클럽에 가가지고요. 5억 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좀돈좀 벌겠습니다. 배팅 좀 하겠습니다. 배팅. 이따 이날 배팅하라니까. 전문가님 나 그날 쉬는 때야. 그때 쉴 때였어요. 아이 그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또 쉬었다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4개월 공부하다 또 쉬었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가 배팅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때 들어오셨나? 아, 전문가님 나 그거 못 봤어. 그때 쉴 때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오늘 아이 가다가 좀 가다가 조금만 쉬면 그냥 안 간대.
가다가 조금만 쉬면 안 간대. 근데 또 나가네, 이거. 템플턴이 지금 여기서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수익률이 얼마예요? 저거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54%예요. 뭐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시장 판단을 보고 정확하게 주도주를 잡아서 여러분이 뭐를 많이 사야 돈이 된다는 걸참 솔브랜드 여기서 또 샀어. 야, 기가 막히게. 사세요. 추가 들어갑니다. 추가 들어가세요. 없는 사람을 꼭 사야 됩니다. 반도체 없는 사람은 다 사야 됩니다. 제가 그냥 신신당부 반도체 없는 사람 주도주로 가니까 반도체 없는 사람 죽을. 아, 전문가님, 나는 없어. 사요. 없으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걸 믿지 말고 이걸 믿어야지. 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가고 있는데 뭘 믿을 거예요? 얘가 시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이런 건볼 필요 없어요. 얘는 봐야 돼요, 반도체가. 반도체 나갈 때 얘는 가는 거예요. 반도체 지수잖아요. 그럼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지표를 믿어야지. 그죠? 경제 지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커지더라. 잘 나가나? 어휴, 가만히 있어봐. 오늘 잘 나가나 모르겠다. 어휴, 그게 뭐지? 배당도 받아야 되는데, 배당. 배당도 받고, 배당도 많이 받고 가는 종목.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지수는 다 봤으니까, 여러분 볼 필요 없죠? 그죠? 배당이 오늘, 모르겠어. 더 나갔나? 아유. 사회 잘 가네. 배당 받으러 가라. 우리 이름 보고, 배당. 배당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서 이중으로. 어우, 짭짤한데. 짭짤한데 전고점 돌파 나간다. 매수 들어가라. 차, 가만히 들고 가는 가만히. 가만히 들고 배당도 좋아. 배당도 거의 5% 가까이 줘.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배당도 받고 돈도 올라가서 받고 완전히 이거 뭐알 먹고 꼭 먹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살수 있어야지. 남들이 안 보는 거를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철도 도로 면제 그 카드를 끌어들였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을 반발해가지고. 그러니 미국 국무부가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야. 어제 문 대통령이 그랬더만 남북 철도 도로 연결되면 북유럽까지 육로가 열려서 하지만 북한의 의중을 우리는 알수 없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북한은 맨날 욕만 해. 뭐 소대가리니 뭐니 욕만 해. 근데 맨날 짝사랑만 해. 정은이가 말을 들어줄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우리 알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맨날 짝사랑만 해. 아, 짝사랑하면 돈은 안 들어. 그죠? 그죠? 몰래 한 사랑은 돈이 들어가. 그냥 짝사랑하는 건돈안 들어가니까 뭐. 자, 정부가 가장 중요한 건 올해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죠. 그죠?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로다가 정부는 AI 국가 전략 목표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이거, 455조 창출해서 세계 10위 안에 10위를 걸겠다.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그럼 여러분이 AI에 관련 종목을 서서히 매수해서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도 템플턴 식구들은 제가 사세요. 이거 기업 괜찮으니까 서서히 사서 묻고 갑니다. 그럼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건안 사요. 그죠? 어, 가서 봐. 오늘 뭐 이상한 거 있어. 저 급등 상한가 나가는 종목 그거 찾아가야지. 자, 그죠? AI를 생태계 구축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죠?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남들이 안볼 때. 그래서 투자에 기다리는 게왜 좋은 거냐면 내가 투자 기간에 2 내지 7%. 평균 5%에 남짓한 기간에 80%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하고 끝. 그죠? 그죠? 그게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수익 날 때까지 빠져? 결정적인 수익이 날때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질문 많고, 저는 뭐 질문이 10시 반까지도 하죠. 그죠?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여러분 욕심부리라. 지금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하더라. 모든 건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팔아버려. 아깝게. 아유, 저게 가는데 저 다 팔아버렸으니까. 삼성전자 하인스가 가면 딱 또 누가요? 원희가 옆에서 푹 나가면서, 얘들아, 나 먼저 갈게. 따라와, 따라와. 제발.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발 부실 종목 만지지 마라. 급등 상한가 간다고 여러분 만지다가 물리면 돈 나가는 거예요. 물리면 손절하다 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은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깨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쇼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돈을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저 보시죠. 네? 제가 이제 초보자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뭘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 다시 보여주지는 않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사서 가요. 여섯 종목 사가지고 그냥 가요. 오늘 또 엠신엑스 더 올라갔네. 또 그다음에 뭐 동진쌤이 이렇게 확 올라갔으니까 동진쌤이 이렇게 0.05%인데 이제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2.몇% 났겠죠. 봐요. 얼마 샀어요? 2,100만 원. 그죠? 이건 뭐예요? 엠신엑스는 뭐 2,550만 원. 근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요? 예. 아니, 뭐, 139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했어요, 여러분. 오늘 MCX 또 올라갔네. 예?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포트를 짜놓고. 사막콘대에서 1000%가 날아갈 정도로 들고 가잖아요. 아,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삼양식품 들고 삼성전기에서 더전 비전 지금 이분이 얼마 갔나요 지금? 예, 네. 26,300원에 샀는데 지금 59,000원입니까? 자, 26,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더전 비전이 얼마예요 도대체? 네? 26,000원인데 지금 76,000원이에요. 그 300%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도 안 팔았잖아요. 진짜 돈 벌었죠. 아, 26,000원 여긴데, 야,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해. 나 좋은 기업 안 팔아.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268%는, 238% 그냥 들고 있어요. 아직도 간대. 안 팔아. 돈 버는데, 뭐, 내가. 팔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게 진짜 돈 버는 거잖아요. 팔고 사고 맨날 했나요?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갖다 묻어놓고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 시장 흐름과 추세 추정 전략을 고수하라. 아유, 잘 안 됩니다, 전무관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매스컴에서 나오는 주가 자체 전망보다 돈의 증가와 감소와 관련된 기업의 실적 흐름을 주목하라. 기업의 실적 흐름을 보려면 그건 안 보고 뭐만 차트만 보고 뭐 오늘도 뭐 그저 매집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가 돈 다 봅니까? 주가 상승은 기업 주식시장의 실적 호전, 금리 인하, 경상수지 흑자, 유동성 증가 등 경제적인 흐름의 배경을 잊지 말자. 주식 투자는 불황기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호황기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남들이 다 안 좋다고 그럴 때 불황기가, 여러분은 그 주식을 갖다 불황기에 사서 지금처럼 이제 호황기로 돌아가서 수익이 커지면 그때 팔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에?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매번의 원칙을 정했다면 매일 반복해서 숙지하고,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예 실천 못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시켜도요. 딱 이제 2개월 코스니까 2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다 배웠다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자, 자신이 없으면 시스템 매매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자르는 거에 자신이 없으면 시스템 매매로 하세요. 가르쳐준 대로 시스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유료원들한테, 자, 시스템 매매 배웠으니까 실천하는 사람 한번 눌러보세요. 없어.
배웠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2개월 코스 배웠으니까 끝났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 안 됩니다. 될것 같죠?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반복학습을 시키죠. 왜?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아, 김연아가 그렇게 3회전 점프를 할때 그거 반복 훈련을 안 했으면 그게 됩니까? 맨날 자빠지지? 끊임없는 반복사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 주식장도 내가 원칙을 만들어 갈 때는요, 끊임없는 반복 훈련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전문가님, 3개월을 지나가니까, 이제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 코스를 딱 2개월씩 반복 세번 하니까, 와, 이제 주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949 아우성을 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떨어져도 다 올라와서 또 수익을 또 주고 가고, 또 주고 가고. 괜히 나는 매일매일 잘라먹고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좋은 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다 올라가네요. 우리 유련이 어제 저녁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종잣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시간 싸움이에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시간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질이 필요하잖아요, 기질. 기질이 나쁜 마음, 착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기질이라는 건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해 보면, 아, 내가 이걸 인내심을 버리면 돈이 되는구나. 에이, 성질이 나는 급해가지고 말이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되는 일이 있게 훈련을 받아야죠. 고수는 예측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그러죠. 아, 내가 최고로 예측을 잘해서 잘 맞췄다고. 예측이요? 예측을 잘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자신만의 원칙, 확고한 매매 원칙,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 위험 관리에 기반한 자금 전략,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확고한 투자 마인드가 확립이 되면 여러분은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확립될 때까지 여러분은 독서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게 뭐예요? 독서예요. 왜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간접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방법을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멋진 말이죠. 아유, 전문가님, 나는요, 3페이지만 읽으면 그냥 졸려요. 그냥 꼬르륵 잠들어 버립니다. 아유, 정우아님, 책이요? 아, 읽기도 싫어. 아니, 이 나이에 지금 책 읽게 생겼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돈만 벌어주세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 3페이지 읽었으면 내일은 또 3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진짜. 3페이지가 10페이지 읽게 되고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처음 읽을 때는 너무너무 졸려서 아마 수면제보다 더 끝내줄 거예요. 딱 책을 펴고서 몇 페이지만 딱 읽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서 꼴깍 잠들어 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건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존 템플턴. 제가 이 템플턴을 좋아해서 템플턴의 책을 다 읽었지만 본인이 쓴 책은 한 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템플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템플턴을 좋아해서요. 가치 투자 전문가죠. 그죠? 하나씩 봅시다. 우리 일회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로 보유해야 되는데도 거의 못하게 하더라. 왜 그럴까요? 수익을 내고 재매수를 하면 좋은데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서 추천할 때 재매수하면 되는데 아 이게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여기서 재매수를 못해요. 여기서 산 사람은 들고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와도 재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은 여기서 재매수하려면 아 내가 수익 난다 이거 다시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뭐만 보는 게 차트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건지를 고민을 해보고 아 이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매수를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한다니까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내가 사면. 왜? 차트만 보이지 주가가 기업을 보이나요?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차트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 저기 뭐 증권사에서 뭐 얘기하는데 뭐 이젠 끝났다고 뭐 KG바텍이 앞으로 뭐 끝나서 뭐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그죠 섣불리 투자하기는 뭐 그렇다고 뭐 목표가를 뭐 낮춰놓고 뭐 쇼를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런 거 다 믿지 마요. 아 펀더멘털을 믿어야지 기업의 펀더멘털을. 아, 펀더멘털이요? 그렇죠. 펀더멘털이 뭐요? 아니 폴더블폰이 너무 잘 팔리는데 그거 당연히 다음 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건데 그걸 왜 팔아? 팔 이유가 없잖아. 아,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안 팔리면 같은 게 우린 펀더멘털이 나빠질 걸 안 사야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잘 팔리는데? 아, 투가 나온다는데? 너무 잘 팔려서? 일본에 가면 매진.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완판. 중국에 가면 중국의 완판. 미국에 가면 미국의 완판. 아 돈을 그렇게 보는데 안 가는 거 이상한 거지. 그걸 기업을 믿고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저절로 돈이 되는 거지. 왜 그걸 팔어? 아휴 그냥 뭐 펀드매니저 뭐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뉴스에다가 무슨 뭐 목표가는 뭐 15,000원이라는 둥 뭐 그죠 이제 목표가는 3만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나는 당. 아니, 영업이익이 점점 커질 거 뻔히 보이고 실적이 좋아지면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백여? 돈을 싸질머질고 들어오죠. 왜? 돈이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흔들고 난리쳐도 가만히 있으면 또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간다. 그걸 믿는 거죠. 여기서 다 이거 못 들고 갑니다. 다 잘라고. 아, 성관이 속상해요. 이렇게 나갈 줄 몰랐어요. 마찬가지요. 몰랐어요. 하이텍. 샀더니 여기서 댕강 잘랐대. 아이 전문가가 뭐 조정 들어온다고 자르래. 뭐 이격 냈다고 댕강 자르래. 댕강 잘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죠. 아이고 야 내가 손실 보겠다. 또 못 사. 사. 사라니까 괜찮다니까. 또 사. 정고점 돌파한다. 또 사. 아유 쳐다만 봤어요. 추천 나가는데도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거 쳐다만 보고 죽어로 그냥 이제 후회는. 아 그러면 못 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도 사야지. 그럼 그건 또 이제 몰래 잘랐으니까 몰래 자르면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전문가한테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존이 더 커졌는데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몰래 요거 먹고 잘랐는데 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속상해요. 여기서. 왜? 제가 몰래 잘랐거든요. 다시 살라고 하니까 손이 안 나갔어요. 그냥 가는 거 쳐다만 봤습니다. 아휴 속상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이런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다가 그냥 500만 원만 담았어도 그냥 이 뭐죠? 수십% 났으니까 그냥 아유 편하게 들고 가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내가 왜 수익을 가는 놈을 잘라가서 수익을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조정 들어왔다고? 아 조정이 없이 가는 게 어딨어요? 그죠? 종목은 그렇게 해서 키워서 돈을 받잖아요. 무슨 아니 얘가 더전 비전이 무슨 뭐 여러분이 뭐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건가? 여기서 사서 2000
15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서 2015년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잘한 건가요? 예? 463%. 아니면 맨날 뭐 추세가 어떻게 돼서 뭐 잘라서 뭐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잘라서 이격 났으니까 잘라요. 뭐 다시 사지든가요? 절대 못 삽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부자야. 400몇 프로가 났어요, 그냥. 부자야. 뭐, 이격 났으니, 뭐 했느니, 맨날 뭐, 자르고, 뭐, 저, 그래서 진짜 이만큼 벌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이만큼 벌었냐고요. 아, 좋은 기업은 그냥 맞짱 뜨면, 아, 주먹만 보고 얘라, 간댄더라, 제가. 아, 주먹만 보니까 진짜 가네. 아니, 주먹이 그냥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보기만. 아, 주먹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자르긴 뭘 잘러. 맨날 뭐 추세 이탈이니 뭐니 하면서 뭐 차트 보고서 맨날 추세 이탈은 잘라야 돼. 먼저 잘라야 된다고. 뭘 잘라요? 안 잘랐는데 지금 이만큼이 뭐 이게 거의 500% 가까이 나갔으니. 가는 종목은 안 잘라야 된다고 그래도 자꾸만 잘러. 그래갖고 돈이 안 돼, 돈이. 다 잘라버리고요. 맨날 무슨 뭐 가다가 그냥 있는 대로 몰빵했다가 그냥 그저 부실 종목 샀다가 몰빵해 가지고 그저 다행히 먹으면 다행인데 또 떨어지면 그냥 손절한다고 아우성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돈이 얼마냐. 어휴, 다 잘라버렸어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300% 나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한게뭐 있어요? 기업에 동업한 거지. 기업 동업. 아,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는 뭐 단기 급등 나갈 땐 잘라 먹으라 그럽니다.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잘라 먹는 거 좋죠. 다시 내려와서 살수 있으면 잘라 먹고. 자, 다시 내가 내려와서 살수 있으면 여러분 잘라 먹어도 돼요. 살수 없다면 안 자르는 것이 나은 겁니다.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죠? 급등 나갔습니다. 잘라 먹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라도 좋아요. 근데 나는 다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것이 100번 이기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얘도 보죠. 현대모비스를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현대차 팔아다가 현대모비스를 사라. 대장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 계속 사준 거예요.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 그냥 계속 사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어떻게 됐나? 오늘 조정받았네요. 그죠? 어제도 신고가를 했죠.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벌써, 이게 벌써 이만큼 간 거예요. 계속 사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뭐 가는데 왜 잘라요? 더 많이 먹겠다고요? 더 많이 먹어치든가요? 좋은 종목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해요. 너무 쉬워. 이게 뭐요? YNT. 제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 방에 오신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시간이 났나 보네요.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아,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아, 전문가님, 우리 유료. 정말 지금 좀 많이 담았는데. 많이 담았어요? 얼마 담았길래. 말을 하네. 아, 좀 많이 담았어요. 전문가님,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등 나왔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신고가를 했으니까 조정 들어올 거니까, 조정 들어올 거 잘라야 되니. 아유, 그냥 들고 가세요. 더 좋은 일 벌어지니까. 비싸지도 않고, 고평가도 아닌데, 뭘 겁을 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니까, 어휴, 야.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얼마 담았는데 그래요? 얼마 담았는데 많이 담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 맨날, 그죠?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 방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종목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내가 여기서부터 2017년부터 코엔텍 갈때 있죠 사주면서 제발 좀 자식한테 물려주라. 아기 저기 뭐예요? 뚱뿡이 아빠님은 지금 140몇 프로나 있다는데
어제 지난번 목요일 날 그랬어요. 140몇 프로. 잘라요? 아니 140몇 프로 돈 벌고 있는데 왜 잘라? 자식한테 물려주라니까. 아, 수도 없이 여기서부터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괜찮다. 독점 기업이다.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돈 잘 번다. 안 판다. 이러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떨어졌는데 무슨 관계 있어요? 지수 볼까요?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만히 있어봐. 지수? 지수가 안 좋아서 안 간다고요? 아, 지수가 2018년 어떻게 됐어요? 아직 2019년까지 대폭락이 나왔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돈 잘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갔잖아요. 팔았나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간 사람들은 안 팔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 전문가님, 좀 무서운데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아유, 전문가님, 못 가. 못 가. 왼수 같아. 팔아버릴까요? 기다려요. 좋은 일 또 벌어집니다. 아, 여기 올라가니까. 자를까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뭘 잘라요? 자식한테 물려주라니까. 아, 괜찮을까요? 아, 신고가를 나서 조정도 올까봐. 아, 이제 제대로 공부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맨날 단타 치다가, CEO니까, 맨날 단타 치다가, 그죠? 직원들 일 시켜놓고 자기는, 그죠? 사장님이시니까, 단타 치다가, 아, 오늘도 바깥 벌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죠? 바깥 벌었습니다는데, 안 자르고 나니까, 아, 얘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내비두니까 알아서 지가 돈이 커지네. 알아서 커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편해. 아, 세상에. 아, 이거 왜 근데 그렇게 쇼를 했지, 내가? 본인이 그러시는 거야. 너무 쇼를 했지. 가만히 있는지 지가 알아서 커져. 그죠? 뭘 잘라요? 안 잘라면 돈이 더 커졌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돈 버는 방법. 또 봅니다. 참, 이런 거에 가서 가죠. 예? 풍력발전소가 뭐한다. 여기서 그냥 아우성 쳐서 여기서 또 질르래. 예? 자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내가 자르면, 그죠? 내가 자르면 다른 회원, 유료 회원들 돈 못 보니까 자르지 말라고 그래. 아니, 실적 부진해서 떨어지는데 이걸 자르지 말라고 여기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아, 정말 왜들 그러는지 몰라. 부실 종목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아, 좋은 종목 사니까 그냥 계속하는 거지. 나 아유, 진짜 뭐죠? 에? 뭐라고 써요?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 자르래? 끝났다고?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아, 누가 그런 얘기해? 에?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끝났대. 에? 주도주 아니라고. 빨리 자르래. 이제 수익 났으니까. 증권사에서 전화 와서 빨리 자르래잖아요. 수익 났으니까. 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뭐예요? 우리 유료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왜 그러지? 아이, 우리 후배가 이거 산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 돈 벌고 싶으면 사라 그러세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 없이 단태로 차트로 뭘 먹어보려고 상 나가는 거, 그죠? 아휴, 이거 그냥 뭐 부실이 급등하면 초과하고요. 그죠? 잘못 들어갔다가 추세 하락하면 손절하나 아우성 치고요. 예? 소익보다 손실이 커져서 투자를 어렵게 팍 쓰네? 니가 돈 버냐? 아, 돈 벌면 템플턴도 추천하지요. 박스네 씨 돈 봅니까? 아유, 상 나갔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아우성 치고 뭐지 바닥 잡았다고 이거 산다. 아, 돈 벌면 저는 그냥 사라 그래요. 아니 뭘 돈을 벌어야 사라 그러지.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그냥 이런 거 샀다가 있죠. 이제 감자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그냥 죽는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안 사면 되잖아요. 엑소원에서 3년 연속 적자 기업. 제발 전문가들 사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은 추천 나가죠.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죠. 맞아요?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주잖아요. 먹는다고.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템플턴이 하는 얘기는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로 가자. 언제나 주가는 덜렁덜렁 덜렁덜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를 돈 벌어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한가가 나가도 안 나가면 되잖아요. 돈 버는 기업으로 동업하라.
아니, MCNX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세요. 이런 거 샀으면 왜 무슨 걱정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나가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아까 팍스넷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팍스넷, 야, 너 팍스넷 다시 와봐. 팍스넷을 보니까 돈한푼 없고 영업이익이 맨날 적자야. 뭐돈뭘 버는 게뭐 있냐? 아니, 여러분이 친구가 동업하자고 하는데, 친구야, 너 장부 좀 줘봐. 장부 보니까 맨날 적자만 있어. 그 사람하고 동업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만 오면 딴청을 해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친구 너 동업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너돈잘 벌고 있냐? 저 장부 좀 줘봐. 아이, 보니까 맨날 빚만 있네. 그 동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동업을 어떻게 해, 이거 보고. 그런데 이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야, 이게 올라가서 상 나갈 것 같고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뭐, 그죠. 거래량이 터져서 뭐, 바닥에 거래량이 없다가 상한가 나가니까 이걸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 먹고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깨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샀더니, 예? 이런 거상안 먹고 좋은 기업을 샀더니요. MCNX 같은 좋은 기업을 샀더니 그냥 알아서 지가 가. 이게 지금 얼마 가는 겁니까? 얼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얼마 갔는지 상상을 해봐요, 지금. 에? 몇 프로 나간 거예요, 지금? 198%예요. 근데 다안 간대. 뒤늦게 온, 여기서 온 사람들 지금 100%가 넘었어, 수익이. 초창기에 산 사람은 지금 얼마에 거의 200%가 났어요. 그죠? 200%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산 사람, 여기서 온 사람 나중에 100%가 넘었어요, 지금. 전문가님 얼마 수익 났어? 아, 지금 여기다 저, 뭐, 엑소원이 수익률 좀 올리고 지금 그러죠. 보너스 준다고 그래도 안 해. 맨날 저녁에 와서는 직장 다니시니까. 시간이 잘안 나잖아요. 직장 다닐 사람이 많으니까. 아, 전문가님 100% 넘었어요. 아, 그럼 좀 수익률 좀 올리고 그래요. 아, 보너스 준다고 그래도 잘안 해. 참,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런데 뭘, 이거 조정하니까 다 죽는데. 걱정하지 마라. 또 간다. 아, 매수 얼마나 좋아요. 매수. 매수. 아유, 조정. 또 매수. 좋다. 좋아. 그죠? 이 매수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수익이. 그런데 이거 조정 들어오면 다 깨갱이야. 다.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 뭔 도망을 가? 이격 나서 잘라야 되는데, 조정 들어올 거니까.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잘라야 되네. 뭘 잘라요? 가만히 있을 돈이 대박으로 커졌는데. 아, 템플던도 10월 1일 날산게 지금 54%가 넘었는데. 그죠? 10월 1일 날산게 여기서 지금 얼마예요, 이거? 에? 아니, 그냥, 그,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그냥 오죽하면 보여주면서, 제가 보여주니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따라해요. 사요. 지금 뭐요? 60%가 났나, 이제? 몰라요, 지금. 아휴.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이제 60%난것 같아. 아유, 무슨, 뭐, 몇 프로예요? 60%.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저100% 넘었습니다, 이제. 늦게 왔거든요. 아, 진작 올걸 잘못했어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공부하고, 1년 전에 공부하고. 수익이 많이 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대. 근데 이 폭락장이 안 파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왔어서 물어봤어요, 저 그랬더니. 그 많은 주식을 좀 팔고 아주 우량한 종목만 남겼으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거죠. 아, 진작 올걸좀 뜸들이다 늦게 왔더니. 늦게 왔는데 MCNX 벌써 100%가 넘었잖아요. 아, 전문가님 돈 많이 찔릴 걸. 많이 못 찔렀어요. 대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가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가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승장에는 수익 규모,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예요? 목표가 얼마라고요? 목표가. 이게 목표가였으면 벌써 잘랐게? 아니, 가는 놈이 왜 목표가가 어딨어?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것은 추세가 갈때 어떻게 갔나? 사정없이 들고 간다. 뭔가가 신호가 나오겠죠. 얘가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폭발하거나, 그죠?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런데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2명 들고 가는 거지. 그게 추세 추정 전략이잖아요. 주봉이 간대더라. 간대. 안 팔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그러는 거야. 전문관 전문가님, 뭐 목표가 손절가 그래. 그게 무슨 핑계가 있어. 추세가 갈 때는 사정없이 들고 가서, 아, 진짜 기가 막힌 자리네. 주봉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매수 자리네. 딱 보이죠? 매수할 자리. 와, 이거 다 매수할 자리잖아요. 박스, 박스, 박스. 그죠? 전고점 돌파, 박스.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 딱 보이잖아, 이게. 매수할 자리가. 제가 그래서 월봉을 안 보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라. 주봉과 일봉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강력 매수해라. 천기 노선 오늘 한번 볼까요? 주봉과 일봉이 차트가 수렴하면 어떡하라? 그냥 강력 매수. 이게 언제요? 2019년 1월 달이네. 가보자, 일봉. 2019년 1월 달이네. 엄마. 이야. 또 한 번 또 알았네. 주봉과 일봉이 이평선이 수렴한 자리라면 여러분은 눈을 감고 매수하라. 어이, 가만있어 봐. 이거 완전히 천기누설 해버렸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이야. 진짜 그때 사서 그냥 맞짱 뜨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냐. 아휴, 무슨 뭐? 188%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뭐 목표가 손절가가 뭔 필요 있어. 템플턴이 목표가 손절가 했으면 벌써 잘랐지. 아직도 안 잘랐잖아요.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거예요. 천기누설, 그죠? 뭐 주봉과 일봉이 수렴하는 자리, 조건이 있죠. 돈을 버는지 확인해야지. 돈이 안 벌어도 가는데 돈이 벌면 더 많이 가지겠지. 그냥 사놓고 사정없이 들고 가는. 와, 정말 멋진 자리죠. 야, 이거 천기누설 또 했네. 이거 유료원들이 배우는 건데,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걸 가서 또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전문가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통례예요.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목표가는 얼마로 정해야 됩니까? 아, 제가 그것을 알면 내가 여기 왜 있어, 템플턴이. 점치고 있지. 목표가 얼마입니다. 딱 맞았죠? 목표가. 그래서 자르세요. 손절가 얼마입니다. 딱 점찍어요. 주가를 맞추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빗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목표가를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템플턴은 없어요. 윌리엄 오닐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임에서 목표가를 정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추세 매매자고 장기 투자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목표가는 없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인 투자자는 투자 철학이 없다 보니까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하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못 내거나 손절하면서 가정주부도 9억을 날리는 걸 봤어요. 좋은 종목 사놓고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사놓고 내비뒀으면, 9억을 여다 사놓고 내비뒀으면 9억이 18억이 뭐야? 예? 9억이 18억을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맨날 목표가 손절가 무슨 뭐 3천만 원 질러라, 5천만 원 질러라 해갖고 맨날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 전문가님, 전문가님, 뭔데요? 제가 손절가가 정답이 아니네요. 그걸 이제 깨달았나요? 9억을 날린 다음에? 손절가가 답이 아니네요. 전문가들의 리딩에 따라서 개인들이, 그 여성분이 맨날 목표가 손절가 자르다가 9억을 날렸대요. 그냥 여기다 담아놓고, 그죠?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주봉과 일봉이 수렴하는 이 자리에 사놓고, 아, 돈도 잘 벌어. 아, 잘 걸렸다. 여기다 갖다 그냥 돈 갖다 질러놔야 되겠다. 내비뒀더니 9억을 갖다 내 질러놨으면 이걸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여기다 전문가님 9억 샀어요. 9억. 에? 9억 샀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8억을 벌었어. 200% 나갔으니까. 그런데 무슨 단타 치다가 9억을 날리고 앉아 있어요. 손절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계좌를 들어가서, 그죠? 뭘 보면 돼요? 손절을 해서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 보려면 본인의 잔고조에 들어가서 한번 봐요. 기절초풍할 일이지. 아니야. 나만은 가능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탐욕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급등주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천장인지 뭔지 조짐이나 징후를 보라. 그죠? 저는, 또 계속 강의하기 전에,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을 끌어가는 기본 룰이,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고요. 단기 급등할 때는 시스템 매매로 잘라주고요. 시스템 매매 설정하라 그럽니다. 시스템 매매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봐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가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기회장이 지금 왔을 때 여러분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아, 전문가님, 왜 나는 가장 어리석은 짓만 했네요? 아, 본인이 CEO인데, 기업 분석을 안 해. 이번에 확실하게 깨우친 게 있습니다, 아저씨. 뭔데요? 좋은 기업을 사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 바보 같은 짓만 했네요. 아, 돈한푼못 버는 기업에다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거 샀더니 그저 5억을 까먹었습니다. 네, 100억 자산가님 어서 오세요. 뭐라 그러니 전문가님, 돈 버는 기업에 사니까 걱정이 세상에 없네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본인이 CEO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 줄 알았어요. 단타 쳐야 돈 버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뭘 해보면, 그거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하고 하다 보니까, 아, 기업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했더니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네? 에?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입이 기에 걸렸습니다. 난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누구라고 말 못한대. 유료방송에서 한 일이에요. 난 말 못해요. 좀 질릴까요? 돈 아주 많이 샀어요, 전문가님.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게 그냥 기본이 1억이야. 진짜예요. 그냥 기본이 1억이야. 자금이 있으시니까. 아마 나중에 엄청날 거예요. 저는 들었죠. 진짜예요. 엄청. MCNX도 조금뿐이 못 샀습니다. 근데 5천주야, MCNX가.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 오늘 또 나갔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면 뭐 걱정이 안 되잖아. 그 기업이 뭐 3년인데 망할 거예요? 뭘 거예요? 돈은 계속 커지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말을 참아 못 하겠어요. 그죠? 예. 이것을 40강을 끊임없이 공부를 처음에 오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 전문가님, 전 공부 안 할래요? 아유,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아들한테 공부시키고, 전 공부 안 할래요. 아들한테 이제 아이디를 알려주고, 녹화돼 있으니까 공부했대요. 아들이 아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아,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아빠가 그렇게 주식을, 그런 주식을 샀으니까 돈을 못 벌어 까먹었지. 이러고 완전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더 물어봐요. 아, 그러더니 이제, 진짜, 입이 귀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까먹고 다 벌어버렸지. 예, 엄청나요. 더, 나중에 계좌 공개하면 난리 날 거예요. 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금은, 회사가 더 어려우니까, 회사 일을 보시느라. 자, 이게 가야 돼. 우리가, 제가 가야 되는 것은 이런, 유료 방송 강의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1강, 그죠? 2강, 그죠? 주식 투자 이게 좀 까매서 안 보이죠? 2강. 그다음에 3강.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3강. 4강. 심리적 분석.
그죠?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또, 5강,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해서 주도주 찾는 법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로 가서 행복 투자 가면 그냥 주식이 즐거운 거예요. 주식은 팔고 사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좋은 주식 사서 돈이 저렇게 커지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전문가님, 나 입이, 뭐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 돈을 얼마나 투자해 놨는지 지금 걸렸대. 그래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식 투자는 얘가 가다가 뭔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 파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는 대응 못하니까 어떻게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딱, 아유, 나 수익 나는 거 반납하기 싫어요, 전문가님. 그럼 시스템 매물을 딱 여기다 설정해 놓는 거죠. 아니, 여기 전고점을 설정할까요? 여러분의 수익을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딱 시스템 설정해 놓고. 올라가면 안 팔아. 떨어지면 팔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안 팝니다. 여기다 설정해 놨으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알아서 자동으로 잘라질 거고, 올라가면 안 팔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이거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간다니까요. 저 우리 위원들 제저 올라가서 저기 수익 뽐내기 가서 들어가 보세요. 맨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전문가님 배 터지게 먹으라 그랬다고. 그죠? 예?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간다니요.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아요, 잘. 배 터지게 먹을 거지. 떨어지더니 또 올라왔네요. 또 올라와서 수익 주고 더 가네요. 목표가가 얼마, 손절가 얼마. 뭐, 목표가가 얼마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뭐 손절해야 된다는 둥. 또, 그죠? 목표가가 도달했으니까 매도해야 된대.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보유해야 된대.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경제 TV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30년 전문가 됐다는데 그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아니 그럼 뭐 목표가가 그럼 항상 정답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표가라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춰요? 전문가가 맞춰요? 못 맞힙니다. 그럼 더 나가면 목표가를 어떻게 할 건데? 고점이 어딜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이 커져서 고점임의 징후가 보일 때 여러분이 분할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표가 모르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거래량이 터졌나?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장대음봉이 나왔나? 여러분이 많이 배웠잖아요. 차트에서. 장대음봉이 나왔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졌나? 거래량이 신호가 아니까 아무것도 없어. 난안 팔지 뭐. 뭔가가 신호가 오겠지. 그럼 그때는 이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니까 아 50%만 일단 자르고 나머지는 더 들고 가는 거지. 나머지는 더 들고 가는 거지. 안 간대는데 어떻게? 그죠? 참 멋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커이다. 목표가의 함정에 딱 빠져들어요. 자신들이 매도하고 나면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가격에서 상승세를 멈춰야 될 이유가 어디에 세상에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에 이게 멈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주가가 매수한 가격이 얼마이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할 때 상승세가 강력해. 계속 올라간다면 주가는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 제가 틀린 얘기 안 하죠? 목표가가 여기까지 딱 설정해서 간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더 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증권방송도 모두가 그래. SBS, CNBC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 우리는.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정별로 갈때 어떻게 알아?
끝까지 먹는 기술을 가져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매수한 종목의 목표치를 미리 설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스스로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죠. 아, 목표가가 도달했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멈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전고점에 가면 목표가입니다. 전고점에 가면 목표가래. 전고점에 목표가 더 먹었는데 이건 어떡할 건데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 매매에 빠지게,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다 증권사나 또 유명한 방송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갖다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제한하지 말라. 템플턴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 내가 가는 수익을 왜 제한하냐고요. 어디까지 간다고 어떻게 하냐고요. 가는 놈을 더 크게 먹어야 여러분이 못 가는 종목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짓을 벌리겠죠. 얘가 끝날라 그러면. 얘가 끝날라면 뭔 일이 벌릴 거 아니에요.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장대음봉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추세를 따라가라. 그리고 뭘 보라? 주가보다 기업의 가치를 주목하라. 기업의 가치를 주목하라. 잘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갈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얼마나 갈지. PBR이 이제 3.08입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내년에도 좋습니다. 팔아야 될까요? 특별하게 얘가 거래량이 대량 거래를 터진다든지, 그죠? 장대응봉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추세 추정을 따라라. 보유한 주가를 매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은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가 돼서 주가 출렁일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다가 단기 매매에 빠져버립니다.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늘어나고 후회에 쓰나미, 아유 괜히 팔았어, 안 팔았으면 수익이 더 커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장기 투자할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수두룩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장기 투자할 종목이 없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무척 많아요. 대한민국에 장기 투자할 종목이 없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잠시 후에 또 볼 거예요. 에? 삼성전자를 35년을 들고 갔으면 여러분이 787배를 먹어요. 그럼 지금 템플턴은 왜 삼성전자 사지만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소형주 같았으면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죠. 이유 불문 사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돼요. 기업의 가치는 계속 체크하되 가격 확인은 실적이 좋아지는 분기마다 해도 늦지 않아요. 놀랬어요? 진짜 보여줄까요? 자, 보여줄게요. 하나씩. 자, 상승장에 한솔케미칼 잘 가지요. 네.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시장이 지수가 하락해도 올라가는 거 맞아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아요. 부실 기업이 여러분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조급한 게 문제지. 아, 좋은 종목 사람은 좋은 종목 안 사고 매일 뭐 부실주 상한가 간다고 상 따먹는다고 거기에 쫓아다니니까 망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간단해요. 삼성전자 35년을 사서 자식한테 물려줬으면 787배? 우와, 가만 있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셀트리온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 샀으면 얼마나 갈까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말 되는 얘기 하세요. 여러분의 부자를 만드는 자녀를 부자 만들어 주려면 간단해. 아이, 우리 자녀 하나 부자 만들게요. 가서 증여는 10년에 5천만 원이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2천만 원만 사주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자녀를 갖다가 집을 한채 사서 대출도 안 된다는데 집은 안 쳐서 결혼해서 살게 하려고 주식을 2천만 원 사줬습니다. 셀트리온에다가. 돌아가자고요. 15년만 들고 가면 어떨까요? 15년? 2009년에 사주면 안 될까? 10년 전만 가자. 우리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니까 이제 10살 됐나? 예, 9살, 8살, 9살, 10살.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자, 그러면 10살에 딱, 그죠? 20살. 결혼, 30살에 결혼한다고 생각, 20년? 20년만 들고 갈까요? 예, 2천만 원 20년 동안만 셀트리온에다 묻어두겠습니다. 20년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러면 15년만 들고 갈까요? 25살이니까. 예, 대충 2006년에 주식을 사서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야, 난 너한테 해줄 것도 없고 돈도 없다. 아버지 능력이 약해서. 대신 내가 주식을 하나 사줄 테니까 너 이거 나중에 돈 되면 너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집을 사든 뭐든 먹고 살아. 난 몰라. 2006년에 그냥 사줬습니다. 2천만 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아휴. 이게 38만 원이 갔습니다. 아휴, 이게 도대체 얼마야? 에? 6786%입니다. 6786. 아니, 2천만 원 산게 67배가 갔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67배면 돈이 얼마야? 15년 동안에. 예? 여러분, 한번 해봐요. 67배 곱하기, 예? 2천만 원. 그럼 얼마요? 13억 4천입니다. 예? 맞아요? 자녀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서 그냥 살잖아요. 아, 무슨 놈의 단타 쳐서 이렇게 벌어요?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배우라고는 안 합니다, 저희다. 아니, 전문가님은 이상해요. 무슨 거기 왜 주신가 그분하고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해요. 에? 아, 부자 되기 싫다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죠. 아,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2천만 원. 그것도 못해요? 아, 자식한테 물려도 와이엔텍 사라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에이, 가겠어, 저기. 뭘 가겠어.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래도 안 해. 그죠? 안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정말. 나 이거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샀어요? 오늘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또 나갔나? 오늘 못 올라갔네? 저 뭐라 그랬어, 이거? 효성 ITX. 스마트팜 농법 얘기하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못 산대. 너무 올라갔대. 아, 그게 목표가인가요? 아, 여기서 요거 올라간 것도 너무 올라가서 못 산대. 또 여기 올라가면 너무 무서워서 못 산대. 상승 모멘텀과 스마트 농법, 사물 인터넷 수혜주니까 그냥 들고 가라. 조정은 아름다운 기회다. 매수 들어가. 우리 유리원 여기서 딱 매수 들어가는데. 혼자 하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템플턴의 왕에서 추천 나가서 매수. 매수 딱 들으니까 또 수익이 이렇게 끝났지. 못 사요. 수익 많이 났다고 자르래. 수익 많이 났다고 자르래요. 어디가 고점일지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있어요? 목표가요? 웃기는 얘기죠, 그거. 신의 영역이에요. 대응하는 방법은 뭐예요? 차트가 고점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대량 거래 터진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저 외국인 기관이 그냥 정신없이 판다든지, 아, 뭐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고점이래, 자기가. 본인이 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종목을 매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수익을 제한하는 거. 르페브르 말처럼 뭐라죠? 에드윈 르페브르가 어느 주식 투자 회사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매도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기업을 믿고 추세 추종을 가라. 수익이 커진다.
기업을 믿고 추세 추종을 가라. 뭐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가 뭘 필요하냐. 가는 데 따라가는 거지. 아유. 아유, 저보가니 나 자르라 그래갖고 잘랐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우리 유련이 하는 얘기잖아요. 잘랐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자르라고 아우성 증권사에서 수익 많이 났다고 빨리 자르래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 자르래, 자르래. 그는 이틀 동안 나가는 건 뭐야? 참, 정말 미치는 거지. 우리 친구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증권 얘기 안 할게요. 잘 가고 있는 놈,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자르래요. 그래갖고 댕강 13만 원에 잘라, 카카오를 잘랐는데 16만 원 가갖고 친구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휴, 야. 아, 13만 원 자르라고 아우성 쳐서 잘랐는데 16만 원 넘어가는데 열받아 죽겠더라. 아, 네가 좋아서 자른 거잖아. 저 증권사가 증권사를 너무 많이 믿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추세가 가는데 왜 잘러? 그래도 추세가 가는데 왜 잘러? 내가 수익을 제한합니까? 아, 목표가가 달성했으니까 잘라야 됩니까? 아, 이런 방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딨어? 그래서 본인이 자르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더 가니까. 아유,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건 추세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정배열을 만들고 갈 때 여러분이 그냥 그렇잖아요. 왜 포지션을 이렇게 되죠? 자르게 되면 다시 못 사. 그렇죠? 다시 못 사죠. 그 말 이해갑니다. 1번. 나 다시 살 수 있으면 잘라도 좋아요. 나는 자르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2번. 자르면 못 산다니까. 그죠? 자르면 못 살잖아. 못 산다니까요.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돼, 공부를. 그래서 제 방에서, 그죠? 심리적으로도 많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훈련 받으려면 싫어해. 지루하거든. 훈련을 받아야 내가, 아유, 이제 참을성이 조금 좋아졌어요. 전문가님, 좋은 기업을 들고 가니까 세상에 걱정이 안 되네요. 매일 걱정 끌탕. 옆에서 지인들은 팔아라, 사라. 야,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 된대. 아이, 세상에. 이게 나가니까요. 이게. 700%가 수익이 나니까 수익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빨리 자르라고. 700% 나가니까 자르라고 아우성 치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 회원이 그분 보고 그러지 말고 템플턴 방 가서 공부해. 공부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자르라고 그러더래요. 아까 계절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1000%가 나니까, 에? 이 1000%가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그 본인이 산 게 뭔데요? 본인 산 종목 좀 알려주고서 그랬더니, 서울, 뭐? 서울, 아유, 서울 스포츠? 이거 망해서 없어졌죠? 스포츠 서울인가? 뭐, 아유, 망해서 갔어. 지구 떠났어. 스포츠 서울. 아, 그런 거 사갖고 있더래. 그 돈이 벌립니까? 있는 돈도 다 까먹지. 잠깐 실례합니다. 그 남이 수익 난 건 쳐다만 보는 거야. 아, 저게 또 가네. 아, 저게 이게 뭐야, 이게 자꾸만 가네, 이거. 700% 났는데 이게 1600%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갔으니까.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뭐 서울 스포츠 서울 뭐 이런 거나 들고 있고요. 팔라 그러면 상락할까봐 못 팔아. 서울 식품.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우리 일회원들한테 아니 이걸 사놓고 있죠. 여기서 이거 올라간다고 여기서 추천 나가면 여기서 사요. 아 부실 종목이잖아. 그 팔고 도망가라 그러면 아 전문가님 혹시라도 이게 내가 팔면 그죠.
내가 팔면 이렇게 급등 나가면 어떡해요, 이것처럼. 그 죽어도 못 파는 거야. 여기까지 끌고 와. 눈이야, 그저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진짜 그래요. 이거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여기서 죽어도. 또? 이거 마찬가지예요. 상 나갔잖아요. 이거 먹는다 여기서 추천 나가요. 그러면 이거 먹겠다고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 손실이 계속 5억이 난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그래서 5억을 까먹었대요. 아니, 이놈은 상을 먹겠다고, 그죠? 여기서 붙들고 있다가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무슨 뭐 태양광? 뭐 이상한 거, 태양광 가서 상 나간다고. 그죠? 급등 쫓아간다고 가서 뭐. 팔면, 내가 팔면 다른 사람까지 수익 못 내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같이 망하는 거야. 부실 종목 사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에? 좋은 종목 사라고 그래도 좋은 종목은 안 사요. 부자 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이건 뭐예요, 이거? MCX. 이건 뭐죠? 신라젠. 하, 여기서 사, 여기서. 아이, 상이 나간 놈은 거 여기 와서 있죠. 15만 원 간다고요. 다음 달에 갑니다. 또 떨어지면 다음 달에 갑니다. 또 떨어지면 다음 달에 갑니다. 이제 전조증 깨니까 손절하세요. 망하는 거지, 뭐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가서 왜 사냐고, 상한가 나갔는데. 그래갖고 떨어지면 더 가서 먹는다고, 이거 먹어 단타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뭐, 다음 달에 갑니다. 또 다음 달에 갑니다. 또 다음 달에 갑니다. 그랬더니, 떨어지니까 손절을 해. 이 5천만 원 질렀는데, 이 손절이 됩니까? 죽어라 끌려가는 거지. 까도 여기 가서 이제, 상한가 나오니까 할수 없이 자르면 망한 거잖아요. 투자자들 이렇게 한다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꿈이 있는 주식을 써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예?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시장 횡포를 견뎌내고 인내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을, 고통이 수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 없나? 자, 1980년 삼성전자가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65원입니다. 물론 65원은 아닙니다.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 액면 분할은 50이니까 65원 거기 50원이 325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만들 때 11월 2일 기준으로 얼마냐면 51만 5만 5만 1200원입니다. 50배가 상승해서 50을 곱하니까 256만 원입니다. 278만 원 같죠? 256만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몇 배가 올라가니 787배가 나갔습니다. 연평균 22배가 상승했어요. 매년 22배씩 준 거예요.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벼락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35년에 1000만 원을 자식한테 물려줬으면 78억 7천만 원이야. 그냥 자식 부자 돼 버린 거야. 행복한 부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한테 1000만 원 주고 그냥 물려줬어요. 65원. 3250원이에요. 85년도에. 지금까지 들고 와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줬으면 78억이 됐어요. 여러분, 78억 법니까? 단타 쳐갖고? 예? 35년 동안 단타 쳐서 78억 법니까? 아주 이상한 짓만 해요, 템플턴은. 고형? 고형이 뭐예요? 아니야, 2009년에 샀습니다. 10년째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300, 30배가 갔습니다. 30배가. 1000만 원이면 3억이에요. 그냥 템플턴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사라 그랬어요? 적립식으로 어떤 종목을 사라? 난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적립식으로 어떻게 사라? 주봉이 가는 종목을 보고,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자녀를 부자 만들어 줄수 있다. 그런데도 그냥 이건 안 하고 뭐예요? 부실 종목으로 가야 돼, 오늘도. 상한가 가야 되니까, 뭐. 상. 돈한 푼도 못 버는 부실 종목 가서. 오늘도 상 먹겠다고 아우성치. 오늘 먹다가 내일은 또 손절하다가, 모레는 또 먹다가 글피는 또 손절해서, 아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서 또 1000만 원 깨졌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에 3천만 원 벌었습니다. 내일은 또 재수가 없는 날이라서 또 2천만 원 깨먹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묻어뒀더니, 오늘도 사고, 다음 달에도 사고, 또 다음 달에도 사고, 또 다음 달에도 사고, 아, 주봉이 간대, 또 사, 또 사.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자녀를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 줘버렸네. 이렇게 쉬운데 안 해. 그죠? 안 하지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 요거를 가기 전에 노래를 듣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